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이버스쿨 우프 선생이에요. 자, 오늘은 도형의 닮음 3강 한번 살펴봅시다. 사이버스쿨에서 교재를 다운받아 갖고 보도록 하세요. 자, 첫 번째, 삼각형의 중점 정리가 있습니다. 자, 중점 정리. 자, 중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라인이 이렇게 A에서 B까지 있잖아?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점, 이쪽 길이가 똑같은 요 M, 그죠? 요 M을 우리가 미들, 중점이라 그러죠? 자, 그럼 삼각형의 중점 정리가 어떤 거냐?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자, 그래서 여기를 A로 잡고, 여기를 B로 잡고, C를 잡아요. 그러면 A와 B의 중점을 M이라고 합시다. 양쪽 길이가 똑같겠죠? 이렇게 똑같고, M으로 잡고, 요쪽에 AC의 중점을 우리가 N이라고 잡자, N. 그럼 요쪽 길이가 똑같겠죠? 이렇게. 그럼 M과 N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하죠? 자, 연결하면 이 M과 N하고 B하고 C는 서로 이제 평행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중점 정리는. 자, M과 N의 길이가 과연 뭘까, 이거지. 즉, 이 길이는 뭘까? 그 길이는 바로 요 밑에 있는 BC 길이, BC 길이의 뭐다? 반이다, 요거. 자, 요게 바로 중점 정리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걸 이용해가지고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그 예제 1번이 있는데, 예제 1번.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요 길이가 얼마? 4 나오고 여기도 4 나왔어. 그러니까 따지면 이게 중점 맞죠? 그죠? 그럼 요 길이가 6주고요. 전체를 12를 줬어. 그럼 여기도 또 6이 되는 거 맞죠? 그럼 요거 6, 6이니까 요것도 중점이 맞습니다. 그럼 서로 이제 평행이 되겠지. 그렇게 되면은 요 조그만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이 닮은 꼴이죠? 공통으로 들어있고 요거 서로 무슨 각이야? 동의각이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한 각은 요거는 자동적으로 갔죠. 물론 여기서 동의각이니까. 자, 그러면 이것 대 이거는 즉 4대 8은 즉 이것 대 이거는 요것 대 여기 11로 나와 있죠. 그죠? 11. 여기는 x로 나와 있죠. 그럼 11 대 얼마? 11 대 x. 이렇게. 자, 그러면 얼마 나오나? 이렇게 하면 88이고 이렇게 하면 4x지. 그지? 그래서 4x가 88이 되니까 x는 얼마 나와요? 그렇죠. 22가 되겠네. 자, 근데 그 위에서 중점 정리랑 똑같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중점 정리 이용 안 하고 단순히 닮은 꼴로 풀었는데. 자, 봅시다. 미드 포인트니까, 그지? 요 길이는 항상 이 길이의 반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요 길이는 당연히 11의 2배가 해당하는 22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아까 위에 있던 요 공식, 그죠? 요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풀 수도 있는데요. 꼭 그 공식을 쓰지 않고 이렇게 그림 그려서 뭐 때 뭐는 닮은 꼴 비율로, 그죠? 요거 때 요거는 요거 때 요거 이런 식으로 닮은 꼴 비율로 풀어도 관계는 없어요. 어쨌든 많이 써먹는 중점 정리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자, 예제 2번을 한번 해보자. 자, 봐봐. 여기 보니까 예제 2번이 나오는데요. 요렇게 해서 사다리꼴 모양이에요, 이렇게. 자, 사다리꼴 모양이죠? 그 여기를 우리 A로 잡고요. 요걸 B, 요거 C, 요거 D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중점이 E가 있네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지금 똑같다 해서 요 중점이 F가 있죠? 그럼 라인을 쫙 그었네요. 자, 그럼 제일 위에 길이를 6, 6으로 주고요. 제일 밑에 거를 10으로 줬어. 그리고 B에서 이렇게 D까지 쫙 가는 요 점을 M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 길이 먼저 한번 구해보자. 자, 이거 중점 정리 이용하면은 요 삼각형을, 요 빨간 삼각형을 생각해 본다면, 그죠? 어떻게 되나? 요게 지금 서로 평행으로 지나가니까 요것도 서로 평행이죠? 그럼 요것도 서로 평행이라는 거야. 서로 세 개가 평행이면 요것도 평행이니까 어쨌든. 요렇게 지나가면 요 길이는 서로 또 똑같아요. 그러면 M은 따지면 B와 D의 중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점 정리에서 요게 6이면 요 길이는 얼마가 돼? 그래서 3이 나오겠죠? 반이니까 3. 자, 이번에는 라인을 이제 이쪽으로 한번 그어보자. 이렇게. 이렇게 그었어.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이 N이 되겠는데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는 이제 요 삼각형만 생각해, 아니, 요 삼각형 말고, 요 삼각형, 여기서 10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 삼각형을 생각해보자. 이 삼각형. 즉, 요 삼각형. 그리고 그 삼각형을 보면은, 그 삼각형, 거기 헷갈리니까, 그 삼각형만 여기다 따로 조그맣게 그려줄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요거 A, B, C. 이게 C가 되고, 여기가 지금 10이지? 그 다음에 라인이 이렇게 쭉 거져갖고 있어. 그죠? 그럼 여기가 지금 N이 되는데, N이 되죠? 자, 그럼 여기 E가 되겠고. 자, 그러면은, 여기, 여기 똑같고, 이거 똑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중점 정리해서, 바로 요거는 뭐야? 요 10의 반인 5가 되겠죠. 그렇지? 5. 그래서 위에서 표시해보면 여기까지가 5가 나온다는 거야. 5. 자, 그래서 문제는 뭐 물어봤느냐? M과 N의 길이가 얼마냐? 즉, M과 N의 길이. 즉, N과 N의 길이는 여기서 요걸 얘기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 물어봤죠? 그거는 요 5에서 빼기 얼마? 요거 3을 하면 되겠네. 이제 3. 2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5에서 3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각각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그 차이만큼 물어본 거니까, 이거 삼각형의 중점 정리를 이용하면 쉽게 풀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자, 중선이란 용어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무게중심이 나오는데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다. 여기 A 잡고요. 여기 B를 잡고 C를 잡아. 그럼 B, C의 딱 중간. 자, 여기로 우리가 M이라 그래보자. 그럼 양쪽 길이 똑같이 지금 되도록 한 거야. 그럼 A에서 M까지 쭉 선을 연결한 거. 자, 이게 이제 중선이 되겠죠. 중간에 있는 선이다. 그래서 중선. 중간점을 여기 중간점을 중점을 향해서 간 선이다. 그래서 중선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B에서도 중선을 그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 길이가 같아지도록. 그렇죠? 하나 더 해야 될 거예요. 여기. 그럼 C에서도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요 길이가 같아지도록. 좀 잘못됐는데. 그러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G라고 그러고, 이 G를 뭐라 그런다? 그렇죠. 요 G를 바로 우리가 무게중심이다. 그런 말 쓰고 있어요. 무게중심. G가 무게중심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 G에서 요 AM이란 선하고 G하고 관계 보면 요 길이가 항상 2대 1이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거 2 가면 요 길이가 1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2로 가면 요 길이가 1이 된다는 거. 뭐 그림이 복잡하니까 조금만 보조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 봐봐. 이렇게 해서 하나만 딱 그려볼게. 하나만 이렇게. 자. 요 점에서 원래 이렇게 무게중심을, 예? 요 중간에 무게중심이 되겠지만, 중점을 향해서 갔다는 거야. 그럼 여기 A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B, 여기 C인데, 요 중간 미드포인트,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선 하나, 여기서 중선으로 뚜루룩 점선으로 좀 그려보자. 그럼 여기 무게중심 G가 나오잖아? 자,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요 길이가 두 개면 요 길이는 한 개다. 2대 1의 비율이다. 요걸 잘 기억해 주라는 거야. 2대 1의 비율.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그 밑에 있는 예제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봐봐. 예제 3번.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지금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나와 있고, 여기를 이제 A, B, C를 각각 써보자. 이렇게 안 움직여지냐. 자, A, B, C. 여기가 A. 여기는 B. 여기는 C. 그리고 여기 F, 이 중간점 F에서 선을 쫙 걷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을 쫙 중간점을 해서 긋고, 이거 E. 여기도 그러면 선을 쫙 꺼서 무게중심 여기 G가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는 D. 그럼 여기 지금 똑같을 거고, D. 자, 요거도 똑같고. 자, 근데 여기서 뭘 가르쳐줬냐면,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30이라고 가르쳐준 거야.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30이에요. 그럼 첫 번째 물어본 게 삼각형 ABD는 얼마냐 물어봤어. ABD라는 건 여기서 보니까 요거죠. ABD 요거. ABD. 바로 요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는 밑에 길이가 어때? 똑같지? 그지? 요 길이가 똑같지? 그럼 전체 삼각형이 반이 되겠죠? 즉 이거죠.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잘라서 요 길이 요 길이 똑같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요 길이 똑같으면 여기서 이 하이트, 이 높이는 똑같죠, 그죠? 이게 똑같기 때문에 요 면적 S하고 요 면적은 서로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자, 반이 되니까 따라서 이거는 전체 면적이 아까 30이었죠? 그거 반이 되니까 얼마? 그렇죠. 15가 되겠죠. 15.
자, 두 번째는요. 삼각형 ABG의 넓이는 얼마냐 물어봤어. 그럼 ABG는 여기서 그려보면 어느 거냐? ABG가 이거지, 이거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돼요. 요 부분이 되는데 요 길이 B가 여기 얼마라 했어? 그건 2대 1이다 그랬지. 2대 1, 그지? 그러면 그것만 여기 따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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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1이면은 요 면적도요. 요게 S다 그러면 요거는 그 두 배가 되는 거지. 2S, 그지? 2S.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요 위에 요 전체 면적은 요 바로 위에 나온 15였죠. 그죠? 15였으니까 그 15 곱하기 지금 원하는 면적이 바로 요 부분이니까 요거는 그거에 3개 중에 2개에 해당하죠. 3분의 2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요 계산해보면 10이 되죠. 자, 10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뭐냐? 삼각형 A, F, G. 이거 얼마냐 물어봤어. 그럼 AFG는 여기서 표시를 해보면 AFG는 요 그리면서 보면 요 부분 되죠. 파란색 요 부분, 그죠?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되는데 요거는 요 길이가 1대 1, 요것도 1이지, 그지? 그럼 요 삼각형을 따로 그려보면은 여기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렸다 생각하면 이렇게 자르면 요 1대 1에 해당하죠, 그죠? 그럼 요건 면적이 똑같이 반씩 먹고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요 위에 있는 면적 10 곱하기 반을 해줘야 돼. 지금 요 부분이 조금 전에 계산해서 10으로 나왔죠? 10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5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 삼각형 AFG의 면적은 5. 자, 요런 식으로, 되겠어요. 그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요거야. 자, 요런 사실을 잘 기억해줘. 다시 요것만 정리해보면, 이렇게 면적이 있다 했을 때, 이렇게 되잖아? 그럼 밑에 요 길이가 똑같으면 요 두 면적은 1대1, SDS 똑같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잘려가지고요. 요 길이가 1일 때, 이 길이가 만약에 5다 그러면, 면적은 당연히 여기가 5배야. 요게 S로 보면, 요거에 5배가 된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1이다. 그러면, 요 면적을 S로 보면, 요건 당연히 2배가 되지. 2배. 요 밑에 길이 비율 그대로 면적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각형 무게중심은 2대1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계속 푸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형의 닮은 연습 문제에 대해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